AV 시스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간접적으로 AV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7.1 채널 세팅을 했어요. 애트모스는 전 사무실에서는 했는데 여기 이사 오고서는 좀 귀찮아서 천장 세팅까지는 안 하고 있고 7.1 채널 조합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2채널 오디오 시스템이 홈 오디오가 저의 메인이긴 하지만 AV도 25년간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좀 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장점 위주로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터 환경이기 때문에 불을 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30인치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뭐 75인치, 86인치 뭐 이런 TV들도 상당히 가격이 낮아져서 그래도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뉴스라든가 이렇게 장시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대형 TV 쪽을 월등히 추천드리고 싶고 영화나 음악의 비중이 높고 한 시간에서 2시간, 3시간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멈추는 스타일인 분들은 스크린을 이용한 프로젝터 사용을 월등히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튜브 한번 식으로 쓰고 뭐 저는 농구 좋아해서 농구 영상도 이런 식으로 점점으로 기록한 랜들과 페인트존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로빈슨은 물론 돈치치 면전에서 스텝백 3점을 보여준 그라임스 등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요즘 컨텐츠가 워낙에 많은 시대니까요. 그래서 뭐 TV의 사운드가 요즘엔 TV가 얇아지다 보니까 TV의 화질은 굉장히 월등히 우수해졌는데 4K가 거의 기본이죠. 근데 음질 부분에서는 최상위급 TV를 저희 부모님이 구입하셨는데도 음질은 그냥 보통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연가용 TV 같은 경우는 정말 소리가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에서 적어도 사운드 바 정도는 좀 쓰시는 게 관심 있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고 좀 본격적으로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AV 리시버를 통해서 뭐 5.1 채널이든 뭐11 채널이든 9 채널이든 멀티 채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에서 TV에 인앱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운드의 품질하고 쉴드 같은 것좀더 쓰거나 PC를 쓰거나 이렇게 후자 쪽일수록 음질이 좀더 좋거든요. 이게 패스스루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 지원이 잘안 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고 소스의 품질을 좀 올리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스피커와 앰프 요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스플레이는 이제는 뭐 대형 TV도 있고 프로젝터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보다 사운드 조금 더 한번 포인트를 더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AV 리시버나 사운드바를 사용하실 때 인앱에서의 설정이나 뭐 셋톱박스 뭐 OTT용 기기들 이런 것들을 쓰실 때 거기에서 설정에서 가상 5.1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요거 꼭 빼주셔야 돼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은 좋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드웨어 코덱하고 소프트웨어 처리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성능 하드웨어 가지신 분들은 꼭 패스스루 기반으로 쓰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방이 되게 협소하고 뭐 층간소음도 있어서 나는 오디오를 AV 시스템을 하고는 싶지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AV 시스템을 좀 한번 갖추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TV 사운드가 잘안 들리어서 볼륨을 자꾸 올리게 되는 분들은 오히려 초급 이상의 병격 AV 시스템을 넣으시면 이첸서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대화가 잘 들리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나이트 모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밤에서 층간소음 별로 부담되는 부분이 대역들을 잘라가지고 뭐 보이스가 좀더잘 들리게 해주는 그런 기능 같은 게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층간소음이 있는 곳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데 오히려 영화는 좋았는데 볼륨을 크게 올릴 수 없는 분들은 오히려 관련한 기능이 있는 AV 리시버나 사운드바를 좀 쓰시는 걸 오히려 볼륨을 많이 안 올리는데 좋은 소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간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운드바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공간이 약간 넓은 분들은
AV 리시버로 본격 세팅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층간 소음에 대한 부담도 없고 공간도 넓다 이런 분들은 최신형 플래그십보다 오히려 구형 플래그십들이 앰프 성능에 있어서 월등히 더 좋거든요. 애트모스라든가 뭐 최신의 하드웨어 포맷으로 지원해주는 무압 축에서 오는 멀티채널에서의 강점, 음질 자체는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 파워풀한 앰프에서 오는 맛이 또 상당히 또 좋기 때문에 구형 앰프라고 해서 오히려 선호하지 않을 않을 이유가 없고요. 낮은 금액대에서 뭐 당근이나 뭐 중고나라 같은 거 보시면은 10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구형 AV 리시버에 뭐 보급형 5.1 채널 이런 구성 같은 거 1, 20만 원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아무거나 그런 것들이 다 좋다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도 좀 알짜배기 같은 것들 잘 찾아서 이렇게 해보시면 사진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APS-C 사이즈 센서를 쓰는데 50mm 1.8 렌즈 들어간 거요 정도 쓰면은 신형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랑은 역시 또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부분을 낮은 가격에 좀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포터블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배터리 걱정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릴레이 같은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한번 맛을 한번 보시고 본격 시스템으로 한번 넘어가는 것도 시간 되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간이 작으면 앰프의 그레이드가 높다기보다는 그냥 다채널의 심포맷 지원해서 분리도나 그런 부분으로 좀 맛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넓다면은 고성능 쪽으로 한번 추천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어져서 이제 보여드릴 영상들은 그냥 제가 프로젝터 화면이다 보니까 화질도 굉장히 떨어져 보이고요. 특히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괜찮거든요. 이제 130인치가 전자동 방식이라서 이게 내려올 때 이제 컬 같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132, 120까지는 슬라이딩 방식도 괜찮은데 130인치 넘어가서는 가급적 액자형, 고정식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0인치부터는 거의 웬만한 방의 벽면 전체거든요. 약간 큰 방에서도. 150인치 넘어가면 그냥 거실 같은 경우도 그냥 아예 한면 전체가 될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도 있고 요즘 극장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매버릭이나 아바타 같은 완전한 그런 극장에서만 최고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오디오 시스템 조금만 공들이시면은 극장 진짜 안 가도 되거든요. 약간 느리게 본다라는 점이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 예전처럼 아주 느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그냥 샘플로 느낌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 10년 만에 700억을 벌었어. 우리 700억. 그리고 필리핀 정관계 인사들과 모두 친해졌지. 이 말도 안 되는 성과의 비결은 바로 정답은 롤링에 있었어. 롤링 있죠. 야, 롤링이 뭐냐?